이제 며칠 있으면은 그 제가 원내대표 된 지 이제 두 달이 됩니다. 소회를 한번 얘기하자면은 처음 취임하던 날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그 큰 변화가 있었다고. 또 당시에 의총을 해보면은 산발적으로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물고 뜯고 해서 이게 도대체 적이 누구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요사이 이제 그 아침에 회의를 해보면은 질서도 있고 효율적이고 요새 또 의원총회를 해보면은 정말 그 서로를 좀 아끼는 것 같고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해서 정말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. 국가보안법, 과거사법 이런 것을 정말 움츠리고 그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궁둥이를 뒤로 빼고 하는 발을 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맡아서 모든 정치 현안 문제를 공격적이고 우리가 선제하고 두려워할 거 없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해서 4월 국회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받아낼 거 충분히 받아냈고 우리는 오일 게이트 같은 걸 쟁점화하는데도 성공했고 우리 얼마든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도 얻었습니다. 이번에 저 이 선거 이거 하는데도 우리 당에는 타행이 당대표가 대중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압수도 잘하고 하니까 쫙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제 또 남자인 내가 또 내조를 해서 국회를 또 잘 지키고 응? 우리 진짜 역할 분담을 한 거거든요. 9년 동안 그 원내대표로 역할을 꾸준히 하셨는데 대권 주자로서는 이렇게 못 잡았다. 그런 걸 저 아니 내가 뭐 대권주자로서 그러면 두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원내 일은 안 보고 돌아다니면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는 좋는데 원내대표는 빵점이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? 오래 엎드려갖고 움츠려 있는 새가 더 높이 난다는 말도 있고 빨리 핀 꽃들은 빨리 진다는 말도 있고 속담책을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. 예. 아니, 지금 법사위가 8대 7인데요. 그걸 7대 8 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? 7대 8이 되든 뭐 되든 그런, 그런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는 알기에는 제가 계급이 너무 높습니다.